근데 그 일단은 그게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은 비록 저런 고대를 뽑았지만 일단 오늘 고대를 하나를 뽑았다는 게 굉장히 의의가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카나이를 돌릴 때마다 점점 템이 업그레이드해서 마지막에는 월드급을 넘어서 갤럭시급 아이템을 막 뽑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즌이에요 오늘. 그죠? 아마 다들 불안, 아크로가 흥할 것 같은 불안감이 가슴 한켠에서 자라고 있을 거예요. 지금 다들 느끼고 계시죠? 자, 일단 시즌 여정 해보죠. 세트 던전부터 하나 해볼까? 부정? 부정 오랜만이라 어딘지 까먹었는데? 이막이었나? 아, 일단은 뭐 세트 던전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세트 던전 레오리게 저택 안뜰로 가면은 끼고 있는 세트에 대해서 야, 여기다 여기 세트 던전에 보세요. 요거 요거 클릭하면 나와요. 오랜만이라 이렇게 하면 여기에 어떤 지명인지. 자, 세트 던전의 고서 52쪽 남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다 모래말벌과 라쿤이, 아 이거 이막이구나. 그리고 길이 서쪽으로 꺾이는 곳에 있는, 이게 만약에 어디인지 위치를 안 보고 찾으시는 분들은 팁을 하나 드리면, 방을 만들 때마다 바뀌는 지형에는 없어요 세트 던전이. 항상 고정으로 나오는 지형, 그쵸? 여기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떠있는 위치를 보면 모래말벌이랑 라쿤이 나오는 데니까 처음이었구나. 세턴할 땐 용병 없는 게 좋죠. 네, 없는 게 좋아요. 아, 근데 저는 일단은 까먹어서 세턴 자발사격 한 번으로 20마리 적중 6회 절제가 50% 미만으로 감소하지 않도록 하기. 지배자 목표가, 네, 이거 깰 때 지배자까지 한 번에 깨는 게 좋아요. 근데 예전에 깼던 건데 또 하게 되네. 매 시즌 하나씩 하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라이트 하신 분들은 세트 던전을 한 시즌에 하나씩 지배자를 깨면 24시즌을 하면은 지배자 날개를 얻을 수 있네요. 담비 왜 이렇게 세?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몇 번 하면은 되는데, 조그만 거. 얘네들 몰아서 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지나온 길에 있는 것 같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다 잡기만 하면 돼요. 보통 1완료하고 몹 놓친 거 없었으면 깼다고 보면 되는데, 세트 던전은. 근데 한 마리 남아서 못 깨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복수 켜도 되죠. 그리고 이게 도약 절제가 만약에 모자라다, 그러니까 다네타 세팅을 안 하고 왔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한번 구른 다음에 전술적 우위 패시브가 꺼질 때까지 그냥 이동하면서 달리면은 절제 효율이 제일 좋아요. 이런. 그리고 이게 추가 목표가 나오면은 맵에 해골로 뜨니까 남은 몹들 위치가 한 마리야! 아 꼭꼭 숨어라 누구야! 안돼! 아 여깄네. 한 마리 남았습니다. 예잡은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채팅창 보면서 왔다갔다 해서 한 마리 저기 완전 뻔히 보이는 건데 놓쳤네요. 고행 7 이상 난이도에서 70레벨 캐릭터로 졸통 플래처치 이런 거 진짜 잘합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약한 거지? 아까 바꿨던 것들 다시 바꿔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하나. 우버인데 이게 아마 다음 장에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버 4마리 다 잡는 게 있을 테니까 고행 13에서 우버 한 바퀴만 다 할게요. 한 3씩 다 열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뭐 스펙이 빠듯하신 분들은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고파자 25렙 혹시 있으시면 고파자가 좋아요. 우버런 때 그러니까 고파 같은데 가실 때 모든 보스가 그거기 때문에 그 균열 수호자나 우두머리로 분류된 애들이어서 고파자가 좋아요. 우버런 여전 중에 칼대산 작업 있다고요? 아 칼대산이 있어? 됐고 재료가 몇 개 나왔나 볼까요? 고행 13? 3개씩 주네. 맞죠? 확정 3개? 고행 13단도 근데 우버가 이게 고행 13이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피가 많아요. 제가 딜이 낮은 편이 아닌데 잘했네요. 이게 요 다음 업적이죠? 용사 업적이네. 잠깐만 나 재료가 또 3개 3개 확정인가 보네. 용사 업적이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용사를 벌써 그렇게 깼나요 제가? 이제 하나 남았죠? 아 창고컷은 20개? 마지막 페이지까지만 보면 되니까 20개 하면 되는데 큐브로 하나 3바퀴 돌아 너무나 세다. 매투형 어 얘는 조건이 없었나? 아 학살자 완료. 자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깼고 여기 뭐 어려운 거 있나 한번 쭉 읽어볼까요? 고행 5이상에서 차원균형 시간 해결을 주는 것들입니다. 뭔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거는 세트 던전 하나 말고는 스트레스 받는 거 없네요. 뭐 우버는 필요 없는 직업이면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는 것도 귀찮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용사 하나 남은 게 뭐죠? 카나이의 암으로 세트 아이템 전환. 세트 아이템을 전환하라고. 아 이정 아까운데 죽습니다. 아 죽습니다. 얼마 없지 않나? 죽습 10개면 되죠. 근데 세트 전환 용사 완료. 이렇게 세트 전환을 하나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완료를 하면 일단은 용사에서 어려운 게 있나 한번 보죠. 용사에서는 네팔레멘 차원균을 6분 내로 완료. 이거는 뭐 파티 플레이로 해도 되고 고행 10이니까 저번 시즌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적이어서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전설보석 3개 35등급까지 나와 이것도 시간 해결해주고
보석공예에서 이것도 다. 뭐 어려운 건 없네요. 그리고 아 열쇠런 하는 거구나. 고행 12 이상 난이도에서 그 열쇠런 하는 걸로 네카라트랑 자리스 3사막 잡는 거네요. 그리고 세트 던전 지배 아까 부정했던 거고 말티의 적시는 큐브로 하다 보면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죠. 고행 12였는데 말티의 무유자의 오마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오막에 있는 보스 두 마리 우르자엘이랑 말티엘을 잡고 3막하고 4막의 열쇠지기를 다 전부 다 고행 12 이상을 잡는 거. 그리고 요거보다 난이도가 요게 더 쉬워서 1인 대균열 40단계는 고행 10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을 것 같고 하나의 암으로 세트 아이템 전환 이것도 당근에 파괴자 세트 전전 지배가 제일 귀찮을 것 같아요. 이게. 파괴자로 가봅시다. 고행 7 난이도에서 처음 균열 완료. 그리고 시즌 중에 지옥불 목걸이 보자. 이게 자연스럽게 지옥불 목걸이를 제작하게 되는 건데 아 나온 거 다 만들었구나. 봐요 제가 이런 시즌 다른 거. 지옥불 목걸이는 예전에 영상으로 찍었듯이 꼬맹이가 조안을 파는데 여기다가 조안을 파주면 세 개밖에 못 만들어? 아 나 혼자 돌았지. 근데 이번 시즌 나 좀 다른데 하나만 만들면 돼요. 네. 어차피 여정 깰 거라서 아주 조금 할 필요 없어. 아니 세 개는 뭐 말할 수도 있죠. 제가 운이 없는 게 아니고. 아니 세 개 만들었잖아. 세 개 이거 갖고 망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아드리아 처치랑 13이네요 여기서 파괴자부터. 아드리아랑 디아블로 처치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20참수 아 이거는 큐브로 한 판만 하면 되네요. 하나의 암을 이용해 30레벨 이상 보석으로 고대전설 아이템 1개. 아 이거 칼대산 거쳐놓는 보석 50레벨이니까 이거 강화하죠. 칼대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방법은 다들 아실 거고 맨 처음에 이게 맞추기가 좀 싫은데 재련으로 고대 뽑기 이런 거 진짜 잘하죠. 어디다 가니까 고대 그래도 좀 쓸만한 데에다 발라야 되지 않나요? 바꿀 일 없는 거 여기 바를까? 이건 좀 산토의 발이라고요? 이따가 몇 개 더 해야 된다는데 보석업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산토는 그거 저 재련 돌릴 건데요. 아 그걸 어떻게 씁니까? 솔직히 아까 내가 뽑아서 기분 좋은 척은 했는데 아 그게 뭐가 고대야? 아 진짜 아 내 입으로 인정해 버렸네. 아 몰라요. 그 다음에 아드리아랑 디아블로 아니 못 쓰는데 어차피 칼대산 한 거 꼭 쓰란 법은 없잖아요. 그냥 거기다 시키시니까 하고 다른 거 쓰면 되지. 거기에 칼대산 100을 발라도 딴 무기가 더 좋아요. 흑수전은 매 날개. 이제 이게 하나 남았는데 6개 추출 더 하면 되거든요. 큐브런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거 6개 남았는데 저 6개 되잖아요. 저 숫자 됨. 이게 보너스 보관함을 하나를 못 먹은 것 같아요. 두 개를 아 숫자는 안 맞아도 나중에 혼자 하는 게 낫지. 민택에 다섯 개 모을까요? 그래도 좀 쓸 걸 넣어야 되는데. 이건 그리고 뱀전 넣고 구반 넣고 음파는 넣기 아까운데. 마법사의 세기검 이거 넣자. 이게 재밌는데. 그리고 이것도 쓸만하니까 넣을까요?
이건 쓸 수 있으니까 이제 1, 2, 3, 4, 5 하나 더? 요거 아 요거는 안돼 시미지 쓰겠다 시미지는 또 고대인데 아 캐살코아트 이렇게 넣죠 짠 완료 파괴작까지 완료했습니다 큐브란 하느라고 좀 걸렸네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가 하던 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일단은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고 3개를 45등급까지 이건 꾸준히 보석 강화하는 거는 다 나와있고 그 다음에 지옥불목걸이 제작했고 정벌 1개 아 여기서부터 정벌이 나오네요 정벌 2개를 해야 되는데 20개 추출 말고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 제가 정벌을 뭘 했는지 볼까요? 정벌 안 한 거 같은데 추진 정벌 아 75단 돌발했구나 이거 말고 쉬운 거는 좀 얘기를 해보면은 조급증은 저번에 트라이 하다가 망했고 셀룸 없어서도 그렇고 좀 심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날 잡아서 나브이에스나 한번 할게요 나대나 저번에 제가 깼던 거랑 비교해서 그리고 탐욕 이거는 쉽다고 하는데 이거는 굳이 뭐 빠르게 하려면은 하는 건데 나머지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게 좋은 날에 이런 것도 있죠 전설 보석 3개로 65분도 이렇게 하고 빨리 깨고 싶으면은 탐욕이랑 세트를 벗고 요렇게 두 개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세트를 벗거나 해볼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됐고 정복자까지 하면 보관함을 줘요 정복자는 오늘 다 깰 건 아니고 어떤 게 있나를 봅시다 정벌 두 개 완료가 정복자의 그 보관함에 걸림돌이고요 그 다음에 고잉 13난이도에서 그홈처치 이거는 어려울 거 아니고 이 정도까지 바꾸면 잠깐만 뭐야? 30초 안에 그홈처치 딜이 좀 나와야 되네요 그리고 카나이 암을 이용해 40레벨 이상 보석으로 고대 전설 아이템 두 개 강화 40레벨 두 개 알겠습니다 1인 대균의 60단계 도달 그리고 정벌까지 하려면은 75단계 도달 그러면 지금 할 만한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세트를 벗고 나서 깰 만한 게 원래는 인걸브라고 이런 거 끼고 해야 되는데 딜이 나오나 한번 봐야 되겠다 죽숨이 있었으면 하나씩 만들어서 바로바로 끼고 할 텐데 아무 세트나 한번 끼고 얼마나 어렵나를 보고 그 다음에 세트 템파밍을 좀 해서 아 여기 있네 환영장 고대 망국궁이면 깨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일반 망국궁이면 저번에 제가 깼을 때는 마수랑 인걸불 입고 깼었어요 이렇게 하고 어깨를 가죠 45단이요? 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패시브 한번 보고 딜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깨겠네? 깰 것 같은데? 아 한번 더 굴를까 이거 깰 수 있을려나? 1분이면 잡나요 보스? 60%까지 깎는 게 문제일 것 같은데 뭐 가봐야죠 여기서 그래도 정해를 만나서 다행이에요 정해 한 마리가 남았는데 왜 안 나오나 했었거든요 아 잡을 수 있겠다 이분이고 라이지엘이면 꿀부스인데 아 뭐야 근데 어차피 못 깼네요 두 바퀴 돌려도 못 가는 피라 못 깼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 깬 건 아니고 딜이 좀 모자랐을 것 같아요 화염 타이밍이 한 번 돌아왔거든요 됐다!
세트를 벗고 했고, 이거는 그냥 업적일 거예요. 세트 다 벗겠네요. 이게 뭐였지? 45단위로 딱 돌릴게요. 아, 아까 이거 달렸죠? 보관함이 지금 제가 깨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세트를 벗고. 아하! 나 이거! 순위표에 못 들 뻔했네? 982등이네? 저 고급궁 자감이 좀 낮아요. 피해라.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벌 두 개 완료했네요. 그리고 구홍처치랑 전설 아이템 두 개 강화. 보업을 해서 깨면은 보관함이 얻어지는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에서 아마 오늘 방송에서 못 보여드릴 텐데 이게 40단까지 찍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없애주마 는 구홈처치 이거나 한번 해보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규 방송이 아니라서 구홈처치. 아, 나 스킬 또 안 바꿨다. 칼대산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30초 내로면 잠깐만. 아, 나 이거 절제 채우고 올걸. 아, 되겠죠? 이렇게 하고 칼대상 하나만 더 하면 보관함까지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아마 그 다음 페이지는 안 봐도 뻔하긴 한데 칼대상 하나 더 하는 거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드코어 만렙찍기 있겠죠? 매우 화가 나게. 그리고 정벌 하나 더 깨기. 이 정도가 아마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마지막 여정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코 없어요 이번에? 하코 없어? 하코 없어? 그래도 시킬 거잖아. 여러분, 그래도 저 시킬 거잖아요. 할게요.